아유, 호랑이도 치마랑 온다더니. 어? 지금 네 걱정 중이었어. 어떡하다 사고를 낸 거야. 재빈아, 너 혹시 신 사장한테 나쁜 마음 먹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? 실수로 난 사고 맞지? 네 인간이 우리 재빈이를 뭘로 보고? 황영 씨 차가 브레이크 고장이 나서 사람 쪽으로 돌진하는 걸 내 차로 막은 거예요. 아니 근데 화경이 차 앞에 신 사장이 있었어? 그렇다니까. 재빈아. 아이고. 형 왔어. 안 그래도 형이랑 할 말 있는데.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둘러댄 거니 사고 상황? 하긴 화경 씨가 한 짓을 부모님이 아시게 되면 많이 놀라실 거야. 할 말은 뭐야? 다음 방송 아이템 미성 비자금 비리 맞지? 역시 미성과 정보력은 대단해. 왜 이렇게 사람이 짱 난처하게 해? 왜 계속 미성을 공격하냐고? 형을 보호하고 막아주는 것도 이젠 한계야. 너한테 보호하고 막아달라고 말한 적 없어. 난 방송을 할 거고 넌 미성 손자로서 네 맡은 일에 충실하면 돼. 내가 맡은 일이 형 방송을 막는 거라면, 그걸 실패하면, 화경 씨에 이혼해야만 한다면 그래도 방송 할 거야? 우리 방송이 나가고 안 나가고에 네 인생이 걸려있다. 맞아. 우리도 방송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. 나는 물론이고 우정 씨랑 한소매님 인생이 걸려있다고. 선택해. 형 동생과 형 여친 둘 중 누구 인생이 더 소중한지 선택하라고. 누가 더 소중하냐의 문제가 아니야. 옳고 그름의 문제고 내 신념의 문제라고. 네가 미성 손자라고 해서 미성 비자금 불법 조성 비리를 눈감아줄 순 없어. 그게 방송의 윤도빈의 양심이야. 양심? 그게 밥 먹여줘? 그게 형제간의 의리보다 더 소중해? 부탁이야 형, 방송 접어. 아니 그렇게 못해. 내가 무릎 꿇고 부탁하면 들어줄래? 어? 이러지 마. 방송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. 형이 다칠 수도 있어. 내 손으로 형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고. 그래도 안 멈출 거야? 못 멈춰, 재빈아. 역시 윤도빈이네.